많이 먹어. 힘내서 최선을 다해 이기자. 드디어 소싸움 대회 날이 왔네. 누렁아, 그동안 열심히 훈련했으니까 잘 싸워야 해. 알았지? 응? 어? 누렁이, 너 진짜 대회에 참가하려고 온 거야? 아저씨 볼일이나 보세요. 아유, 불쌍해라. 아, 이런 소로 어떻게 싸움 소를 이기겠다고 하냐? 누렁이가 이길 거거든요. 누렁아, 우리 태풍이 만나지 않기 바란다. 태풍이 만나면 한 방에 쓰러져 버릴 테니까. 야, 이거 태풍이도 이번 대회에 참가하러 왔구나. 당연하지. 우리 태풍이는 우승 후보잖아. 아, 맞아. 오늘 경기도 태풍이가 우승할 거야. 그럼. 에이, 누렁이도 왔어? 첫 경기에서 질 게 뻔한데 이게 일단 이게. 태풍아, 가자. 누렁아, 꼭 이기자. 알았지? 자,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조선 최대 소싸움 경기가 이곳 청도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모두 박수! 그럼 첫 번째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파란 쪽의 청소는 바오, 빨간 쪽의 홍소는 누렁이가 싸우겠습니다. 나오세요. 저 누렁이라는 소는 싸움소 같지 않은데? 농사 짓는 소예요. 어머나, 소 주인도 어린 소녀네. 아니, 농사 짓는 소가 어떻게 싸움소를 이기겠다고 나온 거야? 그러게 말이에요. 이 녀석, 한 방에 나가 떨어질 거야. 두고 보라고. 그때 금룡이 표정이 볼만하겠어요. 누렁아, 꼭 이기자. 알았지? 잘할 수 있어. 오, 누렁이는 싸움소가 아니라 농사짓는 소인데 기필코 우승하겠다고 나왔어요. 과연 누렁이가 이길지 바오가 이길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 그럼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 누렁아, 덤벼 덤벼. 바오야, 받아 말이야. 밀치는 바오, 버티는 누렁이. 아, 바오가 들치기로 공격합니다. 그러나 누렁이도 피하면 밀어치기로 응수합니다. 누렁아, 연습한 대로 뿔치기로 받아 말이야. 아, 이런 수가. 누렁이가 뿔치기로 바오를 쳤습니다. 아, 바오가 도망갑니다. 이번 경기는 누렁이 승리. 누렁아, 잘했어. 야, 너에게 먹인 약초가 얼마인데 저런 농사짓는 소에게 지냐. 아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농사짓던 누렁이가 승리를 했어요. 청도 소싸움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쩌면 좋죠. 누렁이가 이겼어요. 운이 좋았겠지. 다음 경기에서는 꽁지가 빠지라고 도망칠 게다. 그러겠죠. 자, 두 번째 경기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오늘의 우승후보 태백이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으니 함경도와 평안도 대회에서 연전연승을 한 백전노장 백두 등장. 와, 이 북쪽에선 백두가 왕이었구먼. 이야, 이거 오늘 싸움 볼만하겠어. 자, 전국의 제왕 태백이와 북쪽의 강자 백두의 흥미진진한 대결 기대해주세요. 경기 시작. 백두야, 한 방에 밀어버려. 태백아, 받아버려. 아, 백두가 태백이를 뿔치기로 봤지만 태백이가 버팁니다. 자, 이번에 태백이가 돌면서 밀어치기로 공격하는데요. 밀어! 아, 막상막하의 경기.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오, 밀리던 태백이가 머리치기로 받아버립니다. 아, 백두가 포기하고 도망친대요. 이번 경기는 태백이의 승리입니다. 아, 조선 팔도에 태백이를 이길 수 진정없는 것인가. 나리, 누렁이가 이제 태백이랑 결승에서 싸우게 됐어요. 어쩌면 좋죠? 누렁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힘이 넘치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누렁이가 지도록 만들어야 돼. 나리,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뭔데?
소들이 대기하는 곳에 가서 누렁이에게 힘을 못 쓰게 하는 독초를 먹이는 겁니다. 오, 그거 좋은 생각이다. 보리. 누렁이가 드디어 결승에 올랐어요. 나도 믿기지가 않아. 어? 아직 길테일단이 누렁이에게 독초를 먹이려고 해요. 뭐? 오, 이게 바로 독초냐? 예, 한약방에서 구해왔습니다. 이제 누렁이 너는 끝났다. 뭐야? 이 새똥이잖아. 어머나, 내 얼굴에 똥이 묻었어. 아! 야, 너 거기 안 서. 자, 이걸로 바꿔치기. 괘씸한 보리 녀석, 잡히기만 해봐라. 이럴 때가 아니다. 빨리 작전 개시. 예. 예. 누렁아, 이제 결승이야. 마지막까지 힘내자, 알았지? 네가 좋아하는 산도라지 갖고 올게. 아우, 이쁜 누렁이. 어서 먹어라, 먹어라. 그렇지. 좋아, 다 먹었다. 가자. 예. 예. 드디어 기다리던 결승이 왔습니다. 제왕 차비규와 농사짓던 누렁이의 대결 경기가 시작됩니다. 경기 시작. 누렁아, 뺏치기로 차올려. 어서. 대배가, 그 소 아무것도 아니야. 받아버려. 아, 태백이가 미칩니다. 하지만 누렁이가 뺏치기로 받자 이번엔 태백이가 좌우치기로 공격합니다. 뭐야, 누렁이가 쓰러질 때가 됐는데 안 쓰러지네. 그러게요.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누렁이가 머리치기를 했네요. 머리치기. 아, 머리치기로 승리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독초가 아니었나? 이런, 우린 망했다! 아버지, 누렁이가 소싸움 대회에서 받은 상금이에요. 뭐야? 진짜로 누렁이가 이겼단 말이냐? 예. 아이고, 그렇게 고생하더니. 나으리와 아씨, 그리고 만수 할아버니가 도와주셔서 이길 수 있었어요. 아이고, 나으리, 고맙습니다. 아이고. 하늘세, 이게 다 아버지를 살리려는 꽃순이의 효심 때문에 하늘이 도우신 걸세. 꽃순이를 봐서라도 건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아씨. 자, 그동안 색시가 소싸움에 대해 기록한 걸 정리했으니 이제 보내야겠지. 자, 보리야, 누구한테 전해줘야 하는진 잘 알지? 네, 보니. 소싸움 임무도 완수하고 주막에서 푹 자니까 홀가분하네. 저도 꽃순이네 가족이 행복하게 돼서 기뻐요. 그러게, 다행이야. 꽃순아, 어디 가느냐? 어머니가 서당에 수업료를 내주셔서 공부하러 가요. 아우, 꽃순이는 좋겠네. 그럼요, 너무 좋아요. 나리, 아씨, 만수 할아버니 고맙습니다. 꽃순아, 서당에 늦겠다. 어서 가. 네. 잘가. 네.